안녕하세요. 용산권 할매당입니다. 반갑습니다, 선생님. 네. 선생님, 법당에 보면 전안에 부적 같은 게 꽤 많았었어요. 저번에도 부적 쓰고 그쵸. 계시고. 이 부적이 종류가 많죠? 아, 부적 천치만별이죠. 관제 있는 사람, 2년에 이제 합의를 하겠다는 사람, 제가 그냥 직접 초에다가 부적을 다 써갖고요. 일 끝나거나 아니면 이제 산에 가면 이렇게 부적을 다 써서 예, 기도하고 일이 마치고 난 다음에 부적을 네. 써드리는 의미는 뭘까요?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초라는 개념이요. 내 집안에 아니면 심상에 뭔 일이 있다는 거 초를 보고도 알아요.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밝혀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초의 하나에도 염원이 다 담겨 있어요. 가서 뭐 안 될 때는 인사만 하고 와라, 촛불만 켜라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그거는 뭐냐면 공양을 드리는 것도 전부 다 기도라 그래요. 그래서 일하고 나서 촛불 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. 근데 부적을 썼을 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그 남자 여자 연인들 관련해서 부적도 좀 쓰시는? 그건 많이 써요. 주로 이제 젊은 언니들이 오거나 이제 좀 혼자 계신 분 이런 분들은 전부 다 인연 합의, 새로운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, 인연부 같은 거, 합의부 같은 거 예, 많이 의뢰를 하셔요. 이제 인연 합의부나 이런 거 써주시면은 이게 그게 실행되는 기간 같은 게 조금 있나요? 이게 뭐 다 천치만별이에요. 어느 사람은 부적 쓰고도 그 다음날 전화 와서 그 사람하고 연결됐어요 하시는 분이 있고요. 또 어느 사람은 뭐 이제 늦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이거다 저거다 딱 정의를 내릴 수도 없고요. 또 갖고 있는 기간도 보통 한 달이나 뭐 길게면 3개월 이렇게 하면 거의 효능을 많이 봐요. 근데 효능을 못 보시는 분들은 또 뭔가에 다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. 우리가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진통제만 맞는다, 약만 맞는다 그러면 효과가 별로 없잖아요.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문제가 좀 있으면 효과가 좀 더디고 느려져요. 이 효과를 당연히 빨리 보면 좋겠죠. 선생님한테 이제 의뢰를 하신 분들이니까. 근데 그 효과가 조금 느리다고 혹시 그거에 대해서 뭐 클레임이나 조금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안 될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?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 같은 경우는 해놓고도 왜 금방 효과를 못 보냐, 쓴 지가 뭐 2, 3일 됐는데 왜 연락이 없느냐, 왜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부적이라는 거는 또 크게 비용 들이지 않고 그러는 것만큼 내가 어느 정도의 그 부적에 대한 또 믿음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대표님,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 부속인으로 지내오시면서 이 부적만큼은 정말 자신 있다, 제 영상 이렇게 쭉 보면요, 인연 합의부, 인연 재부, 짝사랑부 이거를 좀 많이 써요. 그래서 뭐 간단하게 예방이라든지 비방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인연 합의부가 제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최고 많이 성불이 됐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가게? 매매. 매매하는 게 안 빠지고 힘들고 이런 거를 가게 매매 부적을 좀 성부를 많이 봤어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성부를 본 거는 금전. 네, 그러니까는 뭐 취업이라든지 금전 같은 거를 좀 많이 성부를 좀 많이 봤거든요.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드신 분이 있다 그러면 용산골 할매당에 전화 주셔서 상담을 좀 해보시고요. 혼자 힘들게 가슴앓이 하지 마시고요. 좀 손을 좀 잡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